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그분의 영감으로 된 계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하여 주신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서는 그분의 영감으로 된 이 책은 사람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까? 우리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말씀하신 것인데 듣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결코 잘못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분명 그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은 규결일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또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생활에 적용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이해한 것을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증명이 그런 점에서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변경됨이 없이 많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불문하고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참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 한 주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될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조직적인 요령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책에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역적인 방법입니다. 제목이나 결론을 가지고 혹은 정하고 그것을 그 책에서 혹은 그 본문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책을 또는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제목이나 결론을 정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은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보다 더 바른 이해를 또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책으로서 여길 때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보아야 그러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는 높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그분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찾아보는 것이 훨씬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찾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또는 내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려는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저자를 통해 어떤 내용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찾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는 어떤 제목이나 결론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인 균합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 생각은 거기에 미치게 됩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책에서 또는 본문에서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본문에서 보는 것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저자가 말하는 것에서 보이는 대로 어떤 요령을 가지고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선험된 지식을 최대한으로 내려놓고 성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을 우리가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보는 것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저자가 의도한 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관찰의 다음 단계인 해석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의 단계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 즉 어떤 의도를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한 그 책을 통해서 또는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곧 그 해석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 적용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책에 또는 본문의 의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는 겁니다. 적용은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연구한 사람이 그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균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균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세 단계들을 순서대로 성경을 통해서 행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그들이 주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해 나가고,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좋다고 하는 말씀들을 언제나 골라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데도 실상은 믿는 자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교회는 순결과 연합의 모습이 점점 더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사실인데, 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는 듣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지, 삶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는 유익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단한 생활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머물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이런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상식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강조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이 오면 올수록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중심이라 했는데, 세상의 끝이 오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그 흐름이 세상을 지배해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결코 두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방법론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바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론을 활용할 때 그것이 효과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민수기 9장 23절을 세밀하게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 절 읽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떼지 않고 자세하게 눈으로 읽으며 제가 읽은 소리를 들었다면 뭐가 중요한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같은 구를 세 번씩이나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든 뭐 구든 문장이든 그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길다고 같은 그러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주의 명령에 따라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오늘 이 한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말씀의 제목을 단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을 보면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를 제외한 많은 그 말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책을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 이 전체는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탄도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것도 기록해 하시고 사단이 말한 것조차도 기록해 하셨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라고 하지 않고 주의 명령에 따라라고 말한 것이 뭔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들 중에 한 어떤 분야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례도 있고 법규도 있고 뭐 명령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자체를 좀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율법의 한 분야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명령이라는 말이 율법의 전부를 또 뜻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 명령이란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중에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 한 분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명령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좀 특별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둘째 해 되는 때에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얼마나 있는지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걸 다 계수해봤더니 603,550명이었더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다 조사했더니 603,550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 지파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네 개 팀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네 개 팀이 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막을 세워놓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백성이 이제는 군대화된 그러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장의 이 상태는 바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구조사, 하나님이 명령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화되는 겁니다. 군대의 조직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군대화 되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아닌 주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군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에 따라라고 굳이 이 용어를 쓴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화된 군대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군대를 조직해 놓으시고 이제 이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구름 기둥이 뭐냐 불 기둥이 뭐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있는 것이라면 불 기둥은 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군대에 이기 전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보내시고 또 쉬고 싶다면 쉬게 하시고 이런 거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일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셨고 이제 군대로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도 그분이 대장으로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명령이라는 이 말 속에 분명히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군대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명령이 없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명령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무에 따라서 그들이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자세히 눈을 두고 관찰해 보면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다. 그래서 주의 명령에 따라 뭐를 했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안에서 안식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책무를 지키는 이것들을 다 주의 명령에 따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즉 구름 기둥이 머물면 또는 불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안식을 했다고 합니다. 쉼을 가졌다는 거죠. 즉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머물러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은 때로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이렇게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대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렀습니다. 머물릴 때 안절부절하거나 그 머무는 것이 때로는 너무 길어서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들은 안식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식이란 뭐예요? 기간이 얼마가 되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기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는 이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제가 좀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좀 푹 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쉬어야 할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도 뭐 겨우 그냥 잠깐 쉬고 또 막 움직이고 뭘 하려는 이런 뭐 하여튼 조바심인가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푹 쉬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 안식을 취하라 하면 그게 얼마의 시간이 됐든 아주 그냥 맘 놓고 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명령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굳이 책임 갖지 않는다. 하나님 그 명령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뭐 군대에서도 뭐 명령 받은 대로 일을 했는데 잘못되면 그 행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명령자가 최종적인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명령에 따라 머무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머물러서 안식을 취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하는 것도 명령에 따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동한다는 것은 행진하는 거죠. 군대가 이것도 주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머무는 거나 같은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동할 때도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쉬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동하는 것도 주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불기둥이 또는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서 이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명령과 그래서 질서가 군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다. 머물라면 머물고 또 이동하라면 이동하는 그런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이것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대형을 갖춰 움직일 때에도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을 움직이는 또는 세우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는데 이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무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각각의 진영을 갖추어 진을 치고 이동을 할 때에도 그들이 맡은 모든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이 대형이 이 지금 군대의 어떤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8년 동안의 세월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서라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이 가진 책무들을 이행하면서 머무르고 또 그들에게 이동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면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살았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죽고 이제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모르거나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추상적으로는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주님이 가라 하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주님의 또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복된 생활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이 정말 나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경의 그 진리에 맞는 삶의 적용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움직여라,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움직여 나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는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내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반대도 성립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그런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머물고 또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어떤 우리가 좀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책무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주라는 게 뭐, 여호와. 여호와는 내가 필요한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이 그 필요가 되어주신다는 것.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되시는 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말하면 자기를 죽이라. 더 좀 자기대면식의 이 얘기는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성경의 말씀이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것을 받아들여 나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것,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극대화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 뭐 그런 거를 아무리 내가 들어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 데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쉬운 방법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완전히 부정하는 일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책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다 잘하고 엉뚱한 곳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곳.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적용으로 받는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의 명령을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가라 하는 곳을 가며 그분이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러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선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는 그 선하심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그 이후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